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차세대 이승만, 차세대 젊은 리더의 한 사람인 한국대학생포럼의 윤주진 회장을 모십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현재 전국 50여 개 대학의 3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글로벌 차세대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각종 아카데미 활동과 더불어 최근에는 무상급식, 복지 파퓰리즘에 대한 반대운동, 이집트 혁명에 따른 북한 민주화운동, 북한 인권법 국회 통과 촉구운동,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을 박수로 맞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생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윤주진입니다. 네, 존경에 맞이하는 앞서 세 분의 축사를 이어서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께 저의 의견을 전달하는 좋은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연구소의 출발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알리는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인데요.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도 국가의 정체성을 찾아 복원하고 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건국의 혼을 부활시키려는 역사적 과업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저의 가슴이 참으로 벅차오릅니다. 오늘 이승만 연구소의 출발은 곧 대한민국의 모든 잠재력의 발산이자 갈등과 오해의 해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주신 이승만 연구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에게 허락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젊은 대학생들의 호소를 진실되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26살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IMF와 월드컵을 청소년기에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진보 보수의 갈등의 정치를 다소 어린 나이에 경험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가난한 국가 혹은 독재국가라기보다는 풍요로운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국가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저희 20대의 가장 큰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희 20대는 여러분들께서 큰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풍요입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 않는 나라,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다른 나라로 국어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건강합니다. 키도 많이 자랐습니다. 모든 젊은이가 미남 미녀가 되었습니다. 풍요라는 선물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어떠한 발전도 이루지 못한 채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당의 부정부패에 항거하고 군사정권에 맞섰던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이 활기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떠한 사상과 책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국가가 되었습니다. 중동의 민주화를 바라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내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물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물려받지 못해 아쉬운, 아니 섭섭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민주주의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또 하나의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선물이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풍요와 민주주의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희는 초중고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국사책과 한국근현대사 교재 등 수많은 책들을 통해 6년 동안 한반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가 달달 외운 역사적 유물만 해도 몇백 점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 그 자체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의 출발과 의미, 그리고 대한민국의 탄생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흔히 어머니에게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났나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은 나의 부정, 국가의 부정, 그리고 역사의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배운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뿌리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미국과 맞서가며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셨던 중공군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에 맞서 끝까지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하려고 하셨던,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안보의 불안 없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드셨던,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나자 주저없이 그 자리를 국민들에게 내려놓으셨던 바로 그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낱 친미주의자, 전쟁광, 친일파, 그리고 독재자로 매도되는 그 현장에 바로 저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정신이 멍들어버렸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는 편향된 교사들에 의해서, 인터넷에서는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에 의해서, 그리고 대학에서는 편향된 교수들에 의해서 학생 사회의 모든 대학생들이 맥없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승만 연구소는 바로 그런 우리 세대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 물려주지 못하신 바로 그 선물을 만들어 주실 소중한 공간과 모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이승만 연구소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연구소마저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지금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어린이들과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이 또다시 저들의 공세에 시달려 국가를 잃어버린, 국가를 잊어버린 불행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승만 연구소는 저에게 무한한 감사와 고마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펼쳐갈 오랜 세월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을 복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겠습니다. 대신 저 역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많이 깨우쳐 주십시오. 대학교, 사회, 기업 가리지 않고 깨우쳐 주십시오. 마치 제자가 스승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그리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려 호소하듯 부탁드립니다. 이승만 연구소의 무한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며 저의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